오글거리긴 한다. 만 가지 복 다 가지세요. 이런 건 안 하는 걸로. 안녕하세요. 자연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나 힐링 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매일 반복되지만 매번 새로운 지리산의 해돋이를 5배속으로 보고 계십니다. 비와 운무 가득했던 지난 7월의 지리산, 그리고 어둠 가득했던 9월의 지리산에 이어서 10월의 어느 맑은 날 지리산을 다시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풍덩 빠져볼까요? 3시 20분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빛이 어마어마하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가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오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이에요. 이제 이곳에서 노고단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노고단 고개까지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3분. 지금 너무 어두우니까 약간 해 뜰 때까지는 안전하게 즐겁게 가고, 또 날이 밝으면 그때부터 오늘 날씨가 엄청 맑을 것 같거든요. 지리산의 맑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지 1시간 14분 38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지령까지 왔어요. 되게 조용하고 하늘의 별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오늘 어디까지 가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안정하고 와가지고 그냥 천천히 즐기고 보고 체력이 허락하는 데까지 갔다가 즐겁게 돌아올 예정입니다. 출발한 지 2시간 12분 지났고요. 삼도봉 왔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남도. 삼도봉을 지나 계속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보복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모닝롤에 유기농 사과즙을 발라왔어. 진짜 맛있거든. 중요한 거 여기 오늘 식량 되게 많아요. 이거 발효식품이랑 여기 다 먹을 거 들어있거든요. 맛있겠다. 빵이 꿀맛입니다. 비 안 오는 지리산을 처음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와, 조명이.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맑은 지리산의 아침을 만났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즐거울 정도로 지리산을 만나고 가려고 왔기 때문에. 오! 저기 고사목이 이게 원래 있었나? 이 나무가? 잠깐만, 지난번에 왔을 때 못 본 것 같은데? 이 나무가 원래 이렇게 쓰러져 있었을까요? 두 달 전에 왠지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새롭다. 아무튼 조심히 내려가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하늘이 너무 예뻐요. 물 들고 있어. 진짜 예쁘다. 나요, 지리산 올 때마다 몇 번 오진 못했지만 지리산 만나러 올 때마다 이 구간에서 엄청 길을 맞으면서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런 느낌인 줄 몰랐는데 되게 새롭고, 이 고사목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이 일출이랑 이렇게 되게 잘 어울려. 아무튼 진짜 멋있어요. 말이 너무 길죠?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큼 예쁘게 난담기는데 저 앞에 나무들이 되게 멋있어요. 이 나무들
소리. 와. 새들이 깨어나고 있네. 아, 하늘도 진짜 예쁘다. 그리고 저기 천왕봉. 너무 머네요. 오늘 저기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가을에 지리산은 또 이렇게 처음 봤는데 완전 새로워요.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일출의 그 빛을 받아서 와. 점점 밝아지고 있어. 오늘도 내일도 반복되는 해돋이와 해넘이지만 무수한 반복 속에 미묘한 변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9월의 지리산과 10월의 지리산도 참 많이 달랐는데요. 매번 같아 보이지만 매 순간 다르고 멈춘 듯 보여도 끊임없이 생동하는 자연을 느끼며 내 삶도 그러하길 바라봅니다. 너른 마음과 포근함으로 저를 감싸준 지리산. 바람도 쉬어가는 날씨 덕분에 능선을 걸으면서도 포근하기 그지 없었는데요. 만복대에 가기 위해 다시 노고단으로 향하는 길. 연화선경을 만나진 못했지만 또 다른 지리산의 능선을 걸어볼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지금 6시간 42분 만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20km 정도 산행을 했고 아까 출발했던 곳으로 지금 이렇게 왔어요. 성삼재 주차장에서 10km 떨어진 정령치 휴게소로 향하는 길입니다. 정령치를 가는 도로는 지리산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서 한국의 경관 도로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산길을 걸으면서는 만날 수 없었던 곱게 물든 단풍들을 정령치로 가는 길목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정령치 휴게소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천왕봉과 영신봉, 토끼봉, 삼도봉, 반야봉 등 지리산의 봉우리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만복대 바래봉 가는 길. 이렇게 만복대 방향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입구에 보호용 신발 터링애가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등 외래 식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신발을 꼭 털어달라고 하니까 저도 열심히 털고. 조금 전에 노고단에서 황해지 지나서 한참 갔다 왔거든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하늘 정말 맑고 파래요. 아, 날씨 너무 따뜻하다. 예. 일단 여기서 만복되는 2km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고리봉은 저쪽 방향으로 800m. 현 위치 정령지 휴게소에서 2km 만복대, 그리고 원점 회귀로 올 거예요. 만복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완만한 오르막이 이어지긴 하지만 길이 험하지 않고 거리가 편도 2km, 총 4km로 거리가 길진 않아서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공기는 시원하고 지금 여기는 빛은 엄청 따뜻해요. 금방 더워지고 있습니다. 만복대라는 명칭은 풍수지리로 볼 때 지리산 10승지 중에 하나로 인정된 명당으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하여 만복대로 칭하였다는 설이 있고요. 더불어 지리산에 많은 복을 차지하고 있는 봉우리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여긴 햇빛이 정말 포근해요. 그래서 바람막이도 벗어버렸어.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는 코스마다 상객들이 없어요. 여기도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오르는 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늘 이렇게 산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능선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뒤에 또 약간의 오르막이 나오고 지루하지 않게 적당한 강도로 오르막과 내리막이 존재합니다. 만복대는 이름만큼이나 복스러운 산으로 산 전체가 부드러운 구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게 만복대거든요. 저기 위에. 그리고 여기도 여기 지리산이에요. 억새가 뭔가 만개한 느낌, 진 느낌인가? 그래서 막 있어요. 예쁘다.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앞에 계단이 나타났어요. 계단을 넘어가면 한층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늘 이런 계단 앞에 서면 뭔가 설레어요. 늘 계단 위에 뭐가 있을까? 저 너머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언덕이 기다리고 있군. 저기 앞에 보이는 게 만복된 것 같습니다. 만복되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 대박! 와! 지리산 만복대에 왔습니다. 멋있어! 오! 저 천왕궁 아닌가요? 오! 손가락이 잘 안 가리켜지네. 여기서 딱인데. 요요요요요요요. 높은 거. 만복대는 노고단에서 반야봉, 그리고 천왕봉으로 이어지는 지리산의 백리 주능선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조망이 빼어난 봉우리입니다. 만 가지 복 다 가지세요. 이런 건 안 하는 걸로. 왔습니다. 저기 4.4의 기로 만복대까지 1시간 40분 걸렸어요. 오늘도 1일 2산. 지리산 종주는 아니었지만 늘 다녔던 그 코스와 또 서부능선에 만복대까지 이렇게 둘러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안녕. 하루 동안 지리산의 그 귀한 해돋이도 만나고 만 가지 복을 내려준다는 만복대도 만나고 오늘도 참으로 힐링한 하루였습니다.
다음엔 어디로 풍덩 빠져볼까요?